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따뜻한 자비가 범종 소리와 함께 널리 퍼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와 격려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장미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운명도 무념이 단단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단단지도 없고 오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다달게도 사는 한나 바람인 땅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이밖에 없는 생각을 걸리다 완전한 열반에 들어간 그 선생의 모든 것을 한나 바람인 나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단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 어마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마 오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마 대로지 사바 사부대들님께서는 잠시 숨치고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취임법회를 맞이하여 종정예하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김혜경 불자의 지휘로 연합합창단과 주지스님의 죽기 용세로 아사대변한
것이 사바세계의 공간이지만 현대사회의 인류의 변화는 바로 100년을 넘어서고 국민들의 가치관도 불길우선의 이기적 보신주의적 사고로 급변하였습니다. 우리 불교는 생명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절실한 것은 종말의 화가 종기종통의 문제입니다. 화합은 상상하는 연기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현세 부려 기리하고 기리 부려 이나니라. 하늘은 아무 유리함을 이길 수 없고 아무 유리함도 사람들은 화합만 못합니다. 화합은 화상을 버리고 화심을 취하고 서로가 낮춤으로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단의 구성원은 사부대중입니다. 사부대중이 각각의 역할과 소임을 바라고 서로가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조계종의 종기는 깊이 인신 연상상불인과 전통수행작품을 보관확립해야 합니다. 농궁의 진작은 보석을 버리고 등로를 취하는 것입니다. 불교가 사회의 급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법하고 정로를 받으러 성공해야 멀리 가는 길인 것입니다. 불교와 수행자들은 서산주사의 본문을 항시 기억해야 합니다. 불과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편안과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고 뜻이 있고 바구니 먹으라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해서도 아니다. 생과 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려는 것이고 끝없는 중생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수행자들은 전국 각처의 선불장에서 명맹정진으로 수행의 등불을 높이 올려 불조의 혐의를 입고 등불 구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불교는 자비의 못하기로 고통받고 소외된 중생들의 삶을 이무하여 사바세계의 안식과 행악을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우 이상은 회복되고 국민의 신뢰는 제고될 것입니다. 서일에 남전산사 해상이 남집 행자가 고향불을 잘 뜻씻고 와서 대중 스님들에게 고향을 잘 보겠습니다. 스님들이 고향을 마치자 처사가 들어와서 인사를 하더군요.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한 편의 경을 독송해 주십시오. 대중 스님들이 일제히 안야신경을 독송해 주니 그 경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제사가 말입니다.
이가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지주 고양바퀴가 그리 힘이 드는 법이로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보충해야 하는가? 남전선사의 지자가 대길과 함께 있다가 조실방으로 와서 이 일을 조실신님께 알리니 남전선사에서 즉시 일어나 큰 돌멩이를 하나 안고 고향간으로 가서 대중 고향에서도 깨겠다. 어째서 그 기운을 청하지 않았다 하는 말을 하고서 큰 돌을 안고 가서 대중 고향에서도 깨겠느냐. 이 도리를 알아야 지규 고향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금일 시에 대중은 그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도를 안 보았으면 대중 고향에서도 깨겠느냐. 그 도리를 아시겠습니까? 원주야, 내일부터는 대중들 우역을 시키지 말라. 제36대 총무원장 원행스님 수행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행스님은 김제시 망경읍 대동리 전주이시 집성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발심하고 출가를 꿈꾸던 중 1973년 차주 인연을 맺어온 김제 검산사로 출가를 하였으며 1973년 법주사에서 회정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1985년 법무사에서 자원스님을 계사로 부족계를 수지하였다. 1983년 해인사 승가제를 졸업하는 스님은 1987년도에는 중앙승가학교를 재차 졸업하고 전통교학과 현대학문을 두루 익혀 훗날 학업의 기초를 닦았으며 2009년에는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2013년도에는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시작하였다. 1989년 우주 안국사 주제를 시작으로 제17교 검산사 교회에 다양한 행정점을 만들어 전목불리의 발전에 권력을 세우셨다. 스님께서는 은사이신 태공과조 스님을 도와 나눠의 불만이 지원하였다. 우리 민족 수호덕기구인도 지구촌 공생회 세계평화 인권센터 등 사회복지와 인조 대북사회 중책선을 맡아 활동하나 사무성의 길을 걸어왔다. 2005년 제17교 검사 검산사 주제로 취임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문화진흥을 통해 불교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의 화합과 사회생활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정유재단 때 소실된 선원을 보강했으며 승병장 내목당 초영대사의 기념관을 개발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다. 감산사 주지를 재임하셨고 전국교보원사 주지시비의 회장 소멸을 맡아 조계종단의 화합과 안정으로 기여하였다. 스님은 2014년 중앙승가대학교 동문으로는 처음으로 제6대 총장에 취임하였고 중앙승가대학교 졸업 이후 동문회장 학교법인 승가군 이사 복지법인 승가군 이사장 조계종 중립학교 관리위원 등 중앙승가대학교의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온 스님은 동문으로서 깊은 애정과 학문적 열정을 바탕으로 학인과 교수, 직원들을 지도하였다. 1994년 11대
중앙조의 어연을 시작으로 사슬을 일군했으며 중앙조의 사무처장과 호경사무처장 등을 지냈으며 2016년에는 대한불교조계 중 제16대 중앙조의 의장으로 선출됐다. 스님은 여러분은 현황과 분주한 가운데서도 현황과 원칙을 바탕으로 종단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종단 곳곳의 어려움을 풀어삭히며 종단문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평소의원교대에는 다재한 보관으로 부학대에게는 자신의 학문과 수행을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는 친절한 스승으로 역사의 고리를 힘없이 넘어온 분단한 소임자를 전진해온 권행스님은 2018년 9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종무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으로 4년간 화합과 십신 이대불교를 위한 한국불교의 대표자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상으로 제36대 종무원장으로서는 수행 이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신하오 임수일 불자와 나눔의 집 이용수 어르신으로부터 축하의 것을 받으셨고요. 엄마의 신부님께서 총무원장께 축하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도 원혜영 스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총무원장 원혜영 스님을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 법원 종량 대화와 원로회의장 세민 대종사님을 비롯한 원로원 근스님 그리고 가랑수와 전골에 지내가고 계시는 제방의 근스님들과 동고 여러분께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오늘의 의미를 더해주시기 위해 축사를 보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다망하신 와중에도 함께해주신 문화체육부 관광부 고종환 장관님과 국회 정각회장 주호영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강창일 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 협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님을 비롯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엄기호 대표이사입니다. 원불교 오도철 교장 원장님, 성균관 김영근 원장님, 천도교 이정희 교장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님, 한국이슬람교 중앙회 이주화 이만, 그리고 한국기독교교의협의회 종교관 대화위원장이신 이정호 신부님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천태종 총무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종단협의 각 종단 대표님들 특히 중국불교협의 부의장이신 동성 스님과 각국 대사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특별히 축전을 보내주신 북한의 조선불교연맹 강수빈 위원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공생의 세상을 꿈꾸며 맑고 아름답고 살아가는 승가원의 우리 아이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육사이다 아픔에 산 증인이신 남의 집 할머니들께서도 저와의 오랜 연애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원로 대백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 대한불교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은 저는 종교와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불교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 그리고 우리 종단이 가야 할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잘 알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종교와 국민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다짐합니다. 지난 시절 우리 종단은 아픈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상식과 제도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했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흐름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공동체의 한 구성으로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와 국민 여러분께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의 소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저부터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순간은 순간답게, 불자는 불자답게 사부대중 모두가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함께 탁마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소임자가 되겠습니다. 소통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습니다. 제36대 총무원은 소통과 화합, 혁신을 기조로 승가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사회적 교양을 통해 미래불교를 열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종단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건강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도 마음을 열고 함께 하겠습니다. 갈등 사안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소통과 합의원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교구를 대표하는 본사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중앙종의 의원 스님들과 만남을 지속하여 종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세심히 설치겠습니다. 특히 교구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구본사 주신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겠습니다. 사부대중과도 만남과 교류장을 만들어 대중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문화의 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다양한 융어형의 전통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전통 사찰을 대표하는 7개 사찰로 이루어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종단은 가칭 불교문화창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최대한 가례입니다. 승가 공동체 기금 조성을 추진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해 승가 공동체 기금 조성을 불파침하고 재원을 승려복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신도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도 조직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도로서 책임을 다하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며 조직화된 신도 원력 보살이 개인 실행과 한국 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은 물론 굿따로 살다는 서원의 세력 회항에도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의 대세력 역할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남은 그동안 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추모를 위하여 또한 쌍용자동차 문제와 KTX 해고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오랜 갈등 해소라는 아름다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소중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에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위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남북불교 교류사업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우리 민족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7천만 결의 영혼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남북불교 교류사업에도 다변화를 모색할 것입니다.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금강산 신계사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경제 교류 협력을 도모함은 물론 북한 사찰의 폐사지 원과 사찰림 녹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남북불교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대한민국 교계종은 한국불교 17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한 종단이며 전통사찰은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있는 민족문화의 산실입니다. 그러하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조차 문화관광을 일치면서도 한쪽으로는 1700년 한국불교를 종교간 형평성이라는 행정편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국립원 입장과 일방적으로 폐지된 이후 우리 종단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문화재 구역 입장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의 정책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자연공원법 전부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하면서 국립공원의 핵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인 종단과 사찰과 일체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보석골에 설치된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사찰 표지판이 일반적으로 철거되고 지방세법 시행 개정을 통해서 전통사찰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 수요 토지에 종합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교계종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이자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전통문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를 정부 당국에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교계종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의 핵심 주체로서 전통문화 자원이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방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조합을 유시한 36대 집행부는 위중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소임을 시작합니다. 종과의 약속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것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불교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의 불교를 열어가는 희망찬 발걸음에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일장 대표님, 고등학교 대표님께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원장 선생님께서 박수를 이미 받으셨습니다만 앞으로 총무원장 선생님을 더 좀 잘해주시라고 응원과 격려의 큰 박수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축가의 시간.
연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총무원장 언행승유 앞날에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불기 2562년 11월 13일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장 수봉세님.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문화체육관광부 도정환 장관님이 대독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참석해서 축하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나 제가 오늘 대신 축하 말씀 드리는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의 축하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진재종정 예하와 해외에 국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출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대통령님 임무 수행 잘하고 오시라고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먼저 중앙종회의장 검해 스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장제를 맡으신 온행 스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행 스님께서는 그동안 중앙종회의원, 중앙승가대학교 종국문회 회장, 금산사 주지, 교구 본사 주지 협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겠다는 각오와 희망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불교의 근간인 조계종 종단에 대한 사랑과 사부대중과 조계종 종도 여러분을 염려하는 마음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여러 종교가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고 또한 국민들은 종교인들이 좀 더 희생하고 자비롭고 정의로우며 한반도의 평화 등 시대의 아픔과도 함께하는 종교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생활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스님께서는 정보화 시대의 국자감소 한국불교 발전의 중심이 되고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첨단의 기술이 지배하고 생활 문명 또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물질 문명의 발달과는 달리 정신문화는 여전히 혼돈 속에 있고 오히려 태양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정신가치의 붕괴와 윤리도덕의 취락 등 수많은 문제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불교는 시대의 모순과 갈등 그리고 대립과 권한의 현실을 극복하는 묘약이 되어 왔습니다. 이 땅 위에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온전하고 깊은 부침으로 이루어낸 찬란한 민족 문화의 정수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의 중심에
부처님의 정법이 함께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는 길에 대승 불교의 가르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불교계의 역할이 지중함을 절감합니다. 오늘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취임하시는 원행 스님이 불교의 시대적 사명을 선도하시고 민족의 평화와 시기, 한국 불교의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민족 번영의 새로운 활기가 되기를 제불보살님전에 기원 드리며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 가득한 한국 불교의 미래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선생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각회 불자들은 열심히 외워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국의 화이 세대 상传 중국 불교 대당 그분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정진하고 앞날을 밝혀 나아가겠습니다. 자신의 내 엄중하고 똑똑하여 나와 우리 사회를 온곡게 세워간다면 그만큼 부처님께 가까울 수 있다는 일상의 지혜입니다. 너른 대지가 있어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있고 높은 하늘이 있어 겸손한 삶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Choo!